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518 사마에랄 TV 경제학사 타마노이 방랑 1984년판 302페이지 2번 케인즈 경제학의 형성과정 인도의 통화와 금융에서 일반 이론까지의 도전 양가를 건 현실 세계의 반응과 현실 세계로부터 엿수어 보겠습니다. 사마에랄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누르고 추천합니다. 1번. 현실 세계의 반응과 현실 세계로부터 흡수. 머리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케인즈의 저작은 두 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 첫 번째 분야, 즉 현실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중심으로 한 것을 대상으로 하면서 주로 일반 이론까지의 도전에서 그것이 차지한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첫째 분야를 다시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유효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일반 이론까지의 도전이라는 의미에서는 확실히 다른 길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바의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 이론에 관한 강의를 면역 지닌다고 생각되는 바의 것이다. 전자의 타협에는 평화의 경제적 귀결 및 조약의 개정이, 후자의 타협에는 처칠의 경제적 귀결, H. 핸더슨과의 공정인 로이드 조지는 그것을 할수 있는가를 들수 있다. 303페이지. 다음에 그 자각을 보기로 한다. 양가로 A. 평화의 경제적 귀결과 규약의 개정. 케인즈는 제2차 대전의 종결에 따라서 개최된 파리 평화회의에 영국 대장성 수석 대표로서 참석했다. 그 회의에 케인즈가 관계하는 동안에서의 주요한 의제는 다음에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전전 독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세계 유서인 1번 독일의 상선 때 식민지, 외국 투자, 수출, 독일 상인의 대외적 환 관계로 대표되는 대외 상업, 2번 석탄 및 철의 채굴과 석탄과 철의 터전 위에 세워진 공업, 또는 3번 독일의 운수 관세 조직에 직접 파괴이며, 또 하나는 독일 연합국에 가한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였다. 케인즈는 이 평화회의에서 조약의 체결 방법, 특히 독일에 대한 배상 청구에게 반대하여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이와 같은 해에 평화회의에서 회의가 예상 밖으로 진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황을 묘사한, 그리고 평화조약의 배상 청구액이 독일의 지배능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경제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한 놀라운 책을 발표했다. 그것이 이제 케인즈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한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다. 거기에 주요한 논점은 케인즈 자신에서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합국이 기대하고 있는 독일에 대한 청구액은 지불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 동그라미 1번. 유럽의 경제적 연대성은 극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구액을 강행하려고 하는 시도는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고 된다는 것. 동그라미 3번. 프랑스와 벨기에가 조국으로부터 입은 손해의 화폐에게는 과장이 있다는 것. 4번. 우리들의 청구액 가운데에 연금과 재수당을 포함시킨 것은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는 것. 동그라미 5번. 독일에 대한 우리들의 정당한 청구액은 독일의 지배능력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없다. 이 평화의 경제 귀결에 있어서 2년 후에 조약의 개정이 출판되었지만, 이것은 압책의 속편이라는 성격이 있고, 배상 문제를 현재의 상황 하에서 이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사실과 재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이두 개의 경제적인 책을 일반 이론까지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보면, 이것은 역기로 나간 것이라고 간주되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는 이들 책에서의 분석상의 중심은 독일에 대해 한 304페이지, 연합국의 배당 청구액이 독일 지불 가능액을 훨씬 넘어서 있다는 것 사실을 이론적 경제적으로 논증한 것에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독창적인 방법이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는커녕 일반인에게도 알수 있는 것과 같은 논법으로 평화조약의 불합리성을 말한 것이 이들 책에서 케인즈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책에 케인즈의 경제 비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특히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 제2장에 전전의 유럽 및 제6장 조약 후의 유럽에서 현저하다. 거기에서는 장기적이고도 거시적인 케인즈 경제 비전이 전개되어 있어 흥미롭다. 특히 제1차 대전 전에 유럽 자본주의의 경제 체계가 당시는 확실하게 자각되어 있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다음 세계의 불안정률에 이전하고 있었다고 논하고 있는 점이다. 즉, 텀없는 수요 인구가 그 생활을 복잡하고 인위적인 조직에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성,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심리의 불안정성, 그리고 유럽이 식량의 공급을 신세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의존이 완벽할 정도로 크다는 데에 기인하는 불안정성이 그것이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에 관한 현상 분석을 향한 제6장 조약 후의 유럽과 함께서 케인즈의 경제학적인 인식을 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인플레의 과정이 초래한 부의 자의적인 재분배 효과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붕괴를 초래한 사실, 인플레이션 치유책으로서의 가격 통제의 위험성, 게다가 인플레이션 치유책으로서의 가격 통제나 부당이득자 처벌이 외국인에게 주는 악영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양가로피, 처칠의 경제적 귀결과 룰드 조지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현실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중심으로 한 것 중에서 확실하게 일반이론의 관계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취급되어 진다. 우리들은 일반이론에서 보이는 문제의식의 명화를 처칠의 경제적 귀결 가운데에 이미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영국 정부가 1925년 4월 29일에 제1차 대전 전에 평가에서 근본주의로 복귀할 것을 결정한 것에 반대하여 집필된 것이다. 케인즈의 근본주의로 복귀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로는 이것보다 먼저 화폐개혁론에 전개되어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브라트베리위원회의 보고서에 보여지고 있는 피부 교수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거기에서의 케인즈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기억할 수 있다. 환율의 절상은 305페이지. 영국 경제의 화폐임금의 인하를 불가피하게 한다. 그러나 이 화폐임금의 인하는 신용경제 보통의 실업을 증가시킴에 의해서든지 또는 협약에 의한 임금의 일괄 인하에 오는 것인가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이 어느 것인가의 방법에 의하여 화폐임금이 내려가면 조정이 완료된 때에도 생계비도 같은 식으로 내려가며 그 결과 실질임금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그러나 환율 결상에 실질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위에 말한 여러가지 조치가 어느정도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상이 케인즈가 한 주장의 요약이지만 거기에서 보여진 화폐임금의 인하가 생계비, 이것이 물가와 동무역이다를 거의 같은 비율로 반응시킨다고 하는 생각은 일반이론에서도 관찰되어 있다. 즉, 일반이론에서의 임금 단위가 기본적인 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힉스는 이것을 임금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이론의 이론체계에 한층 더 근접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은 다음에 검토하는 룬드 조지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H. 샌더슨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거기에서의 기본적인 주장은 은행 신용량의 증가와 그것을 흡수하는 공공투자 정책의 실시에 의해서 현재 실업에 따른 해악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팜플렛에 보여지는 일반이론의 이론적 명화는 다음에 두 가지이다. 하나는 케인즈가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에 의해 경제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점이다. 특히 중요한 부분을 이용해 두자면 둘째로 각 개인의 저축이 반드시 투자 형식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없다. 저축 증가로 충당되는 투자형은 한편으로는 잉글랜드 은행에 의해서 창출되는 신용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가 측의 투자 의욕 여하에 따라서 좌우된다. 오늘날에는 기업가 층 가운데에서 정부 자신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요인에 의해서 정해진 투자 총액이 반드시 저축 총액과 같은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느라 양자의 불균이 우리들에게 많은 곤란의 바탕이 되고 있다. 수자의 신장이 저축보다도 빠를 때에는 호황과 고용급증의 급증과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투자가 저축보다 늦는다면 현재와 같은 불황 및 실업이 쓸리게 된다. 케인즈 설득한 문제. 306페이지. 그 중에서 일반 이론에서의 투자 결정 이론 및 고용량 결정 이론의 맹화를 명료하게 인정할 수 있다. 둘째는 팜플렛에서 초기 투자액과 공모소득의 증가액과의 관계, 요건대 순수이론의 승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확실히 정식화되어 있다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이미 서술되고 있는 점이다. 다만 이 순수효과가 엄밀히 정식화되는 것은 칸이 1932년 6월에 쓴 유명한 논문 구미 투자와 실업과의 관계에 의해서인데, 케인즈가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기까지는 그로부터 1년을 세월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